나와 손잡고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로 이웃과 가족과 친구와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예, 지금 이곳에서는 방송인 김미화 씨 부부가 문재인 후보 함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광화문 대통령, 국민 통합 대통령, 국민 대통합 정부 누굽니까? 문재인. 저 문재인 혼자서 만듭니까? 아니요. 누가 만듭니까? 국민. 우리 국민들 함께 만들어주셔야죠. 네. 다들 투표해 주실 겁니까? 네. 그러면 저도 대통합정부 약속 지키겠습니다. 고향시민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오늘 사전투표 시작됐죠? 네. 투표하셨습니까? 네! 얼마나 하셨나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많이들 하셨네요. 아니 근데 투표하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의대문 아시죠? 네! 의대문 맞습니까? 아니요! 네 의대문도 맞죠. 그래도 의대문 하려면 이제는 투표해야죠. 부산 3만, 광주 2만 5천, 신촌 3만 5천 보도 보셨죠? 이렇게 지금 전국에서 정권교체의 고향에서 또 기록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선거 5일 남았는데요. 이번 대선 사랑합니다. 문재인 여러분 보도 보셨습니까? 세월호 7시간 기록 황교안 대행이 봉인했죠? 무려 30년까지 열어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우리 세월호 진실 밝힐 수 있습니까? 세월호 진실을 30년 동안 가둬놓자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새 정부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국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하면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석이 3분의 2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도 나도 문재인 찍어서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하면 압도적인 민심의 힘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향과 파주를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고향 더 커 나가야죠. 고향을 경기 북부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 북부 테크노 밸리, 방송 영상 밸리, 킨텍스 3 전시장을 잇는 방송 영상 전시 IT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고향 봐주신 여러분, 아직도 교통 많이 불편하시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힘써서 대곡 소사 전철 시작했습니다. 경의중앙선 출퇴근 열차도 열렸지만 그래도 아직 좀 힘드시죠? 네. 그건 또 우리 또 윤우덕 또 박장원님 하셨네요. 네. 네. 파주 파주 네. 윤우덕 박장원 파주동 정권 교체 확실한 파주 압도적인 승리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도 아직도 교통 불편한데 답답한 서울 출퇴근길 제가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삼성역과 GTX를 잇는 GTX A노선 우리 수군 사업이죠. 이 GTX를 파주 운전까지 연장하는 것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죠.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확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착공하고 현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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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 미군 공유지 국가주도 개발도 시민을 위한 삶이 되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파주 개성 해주를 경계한 통일경제특구 14 정상선언이 만든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저 문재인의 꿈입니다. 파주 경기 북부의 염원이죠. 제가 국회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만들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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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파주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는 게 좀 나아지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되게 좋아하네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또 찍어줍니까? 자, 그렇다면 문재인 맞습니까?